쌤들 안녕하세요. 1, 2월 강의에 이어서 지금 강론반 자체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원이 휴연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별수 없이 이렇게 인강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처음 강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공부 자체가 아니라 모든 삶이라고 하는 생활 자체가 약간 스탑된 느낌처럼 이렇게 정체된 그런 느낌 자체가 많이 들어서 특히 수험생이신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좀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가장 그거 중요한 거는 우선은 쌤이 상황에서도 내 패턴 자체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갖춰 나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독서실이 닫는 곳도 있고 여는 곳도 있을 텐데요. 그거 자체를 독서실이랑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1, 2월 동안 계속 공부를 약간 기본적인 것 자체 확인하는 형태로 했었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약간 이러한 형태로 지금 갔었는데, 갑자기 3월이 되기 전에 이러면서 쌤들이 아마 매일 일정하게 몇 시간 공부하는 그 패턴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의 집중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 독서실, 그러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집에서 4시간 나오면 정말 다행일 거예요. 그거 밖이랑 다르게 집에서는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못 나가겠다, 독서실은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상관없다, 마스크 열심히 끼고 난 독서실 잘갈수 있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한 7시간 근처까지의 스탑워치를 지금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집에서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선 집은요, 선생님들, 내가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독서실처럼 한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주의 집중을 흐트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핸드폰 한 시간에 한 번씩만 보겠다라는 기준 잡으시고요. 멈보시락 소리가 난다라고 해도 30분 자체 정도의 주의 집중 시간 자체는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약간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패턴을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선생님들은 없으셔도 강론반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지금 강의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론반 강의 계획서 자체를 보시면 지금 3에서 6월까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굉장히 긴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자칫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휴강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의 계획서에 지금 못 올렸는데, 실은 날짜 자체를 명확하게 지금 못 박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강의 계획서에 안 올려놨기는 한데 지금 통합 시각 청각 의사소통 장애 한요 정도 한 뒤에 이거 자체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추가로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 자체로 정리를 하는 반 자체를 따로 오픈 강의를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반 들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고 다만 강의 날짜가 평일이기 때문에 기간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강을 끊어 놓으셨다라고 해도 그 부분 자체가 직강으로 듣기는 좀 곤란하실 시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강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실은 제가 지금 책이 나온 뒤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학원이 굴러가는 거 출판사도 있고 인쇄소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 디테일한 게 뭔가 명확하게 지금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째 만약에 책이 만약에 출판이 정확하게 못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의사소통을 듣고 그 다음 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 자체 정리하는 요 형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자 강론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요일 하루 자체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에 해야 되는 내용 자체가 각 주차별로 과목도 정해져 있지만 그한 시간 한 시간 자체가 앞에 우선은 이 강의 이번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아주 간략한 마인드맵과 그 다음에 우리 1, 2월 이론반에 딱그 이론반 강의를 통해서 아마 간략하게 지금 기출 문제가 어떻다라고 하는 정리된 형태로 아마 책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단순하게 정리된 걸로 보면 이해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론서 자체로 찾아가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실은 앞에 했던 이론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론서 자체가요. 정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떠한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것만으로 그책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앞뒤 문맥 어떠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확인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내용 이해 부분에. 그래서 우선은 강의 자체를, 강론서 자체를 보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보니까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 자체를 예전 객관형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이제는. 자, 요즘은 서술 시험으로 바뀌고 그 이전에 09년부터 2012, 13년도까지 시행이 되었던 객관형 문제 자체를 거의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객관형만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자료를 막 드린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문제가 어떤 게 나왔다. 그 다음에 객관형 같은 경우는 서답형이랑 좀 다르게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오답들에 관련된, 아니면 지문에서 관련된 조건들 자체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까지 조금씩 조금씩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기출 문제 몇 개도 옛날 객관형에서 우리가 오답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풀수 있는 부분에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마무리 형태로 객관형 기출 문제 자체를 언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강의 시간이 토요일 9시 30분에서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관로에서 지금 해당 범위 마칠 때까지 적혀져 있죠. 그래서 6시에 마치는 경우는 드물 거고요. 아마 오늘은 6시 전에 마칠 것 같고 몇개그 교과목 자체는 되는데 몇몇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차로 나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자체가 훨씬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출풀이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늦게까지 하면 8시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 7시 반, 8시 그 사이에 마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뒤에 뭐 약속을 잡으신다거나 하면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가 해당 주차에 맞는 강론서 자체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갑자기 특수학급 경영론 자체가 뭐 이번 여름에 다시 재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별수 없이 제가 책을 최대한 프린트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웬만하면, 아니, 그리고 품절이 아닌 책은 제가 따로 프린트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진행이 되면 책이랑 정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쌤들이 따라오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 자체는 선생님들이 각자 구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은 각각의 책들 자체 한 권만으로 우리는 기출 분석이 완전하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한 권만 선생님들이 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최대한 프린트 부분으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과 프린트 자체로 진행을 한 뒤에 마무리 형태로
그 다음에 지금 객관형 기출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보시면 1주차 오늘은 통합교육입니다. 자, 명칭은 통합교육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냥 각각의 강론서에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특수교육 전반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오늘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오늘 특수학급 경영론 우책 같은 경우에는 초등 선생님들이 교직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 경영론 요책 말고 다른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이라도 한 번씩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직 논술을 조금씩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시각, 청각, 그 다음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발화 부분 때문에 도저히 한주 만에는 문제 도저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주를 해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 학습장애까지 하면 반이 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연휴가 돼요.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에다가 뭐가 되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붕 떠서 강의를 진행을 해도 선생님들이 한 30%, 40%가 없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강을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서, 자폐, 그 다음에 지체 중복, 그 다음에 지체 중복 다음에 공학과 AAC 바로 연달아 와서 실은 AAC 부분이나 공학이 지체 부분이랑 가장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2주로 걸쳐서 연달아 보면서 비슷하게 볼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응용행동 분석과 긍정적 행동 지원 이런 식으로 총 14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강론 자체가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생각하는 경우 제일 많아요. 특히 작년에 중등 같은 경우도 문제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는 이론서만 보겠다. 요것만 달달 외우겠다.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아니, 그 선택 자체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셨을 때 나중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해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 자체가 내가 외웠던 부분 말고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문제 가치는 항상 널뛴다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하게 문제 난이도가 맞춰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범위 자체는 거기서 거기처럼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 형태가 너무 다이렉트로 묻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꼬아서 내고 그다음에 적용해서 내고 이거 자체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강론반을 계획을 했을 때 강론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요구를 하는 형태는 선생님들한테 기출 풀이를 제가 시킬 겁니다. 아, 물론 7, 8월 강의를 가면 제가 기출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변형해서 문제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기출 풀이를 제가 먼저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제가 먼저 풀어드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문제 푸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실은 자, 선생님들 생각을 하세요. 문제라고 하는 기출 문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느냐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알아차려야지 그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가는 건데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확인 자체를 못하게 돼요. 근데 이걸 길러주는 방법은 실은 문제집으로 기출풀이책 아무리 좋은 책으로도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그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그냥 풀이를 해드리게 되면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걸 외워서 와버립니다. 네, 외워서 오는 게 아니라 왜 문제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풀때 선생님들한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문제를 풀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풀수 있으면 여기 공부하실 필요 없겠죠. 이미 학교 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론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객관형 문제라도 통해서 이게 비슷하게 어떻게 간다라는 거라도 잡고요. 그 다음에 서술 형태로 문제가 다르게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걸 1차, 그 다음에 어떤 내용 중 어떤 부분, 요 부분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게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차별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건데, 우선은 지금 강론반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큰 문제가 아니야. 우선은 한 주차 한 주차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쌤, 모든 공부는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앞에 예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습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조차도 복습입니다. 왜냐하면 1, 2월 달 자체에서 이론 강의나 아니면 간략한 형태로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내용 자체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차가 통합이기 때문에 통합의 어떤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한 번만 확인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론서를 달달 외워서 와라.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자료 아니면 1, 2월 달에 공부했던 자료 중 통합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먼저 살짝만 확인하고 오시면 그 내용 자체가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저는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대강 뭐였다라는 것과 책과 제 설명이 합쳐져서 그게 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정도만 읽어오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정리했던 거, 아니면 1, 2월 달에 마인드맵에 선생님들이 간략하게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잠시 눈에 스쳐서라도 와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자체를 따라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저체가 뭐냐면 우선은 처음에 강론서를 읽으세요, 제발. 한 번에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할 때는 말도 하고 설명도 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들이 줄 치는데 되게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선인 강의입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선인 강의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봐야지 이걸 왜 봐야 된다라는 이유 당위성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는 경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을 먼저 한번 자세하게 읽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지금 마인드맵 하나의 가지 이런 식으로처럼 그 쉽게 말해서 여기 협동학습이란다.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적합화,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교수적 수정에 관련된 내용 자체를 우선은 읽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기출풀이를 바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책을 다 읽고, 그 다음 기출을 다 읽고, 다시 다 풀고, 이렇게 되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 저 내용, 저 내용이 정리가 안 됐는데 문제를 풀면 또다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 챕터별로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앞에 영역, 뒤에 영역, 막 짬뽕 돼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챕터끼리 보시고 그 챕터에 해당하는 기출풀이,
이렇게 가주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이때는 서답 기출이겠죠. 자, 그래서 요 기출 자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복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복습을 말을 하냐 하면, 쌤들이 기출 풀이를 할때 아마 별수 없이 이거를 하실 겁니다. 기출 풀이는 A4 자체에 여기 기출 문제 자체를 붙입니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만 웬만하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에서 소문제 1, 2, 3, 4, 5 자체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다른 영역 자체가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에 관련돼서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게 관련 이론입니다. 자, 교수적 수정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 자체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답이 되는가? 처음에는 실은, 자, 선생님들이 책을 충분히 안 읽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 자, 이거 답이다. 답이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기출 문제 처음에 보고 그냥 풀려고 하면 답을 몰라요. 그래서 쌤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응? 책을 찾기보다 뭐 하냐면 우선 해설된 문제집 자체를 먼저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다? 아, 교수적 수정이구나. 그럼 교수적 수정에 관련된 책을 찾고 공부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수적 수정의 내용 자체가 있고, 교수적 수정에 이게 만약에 지금 교수 집단의 수정이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집단의 수정이다라고 하는 거. 답이 집단 수정이거든요. 만약에, 아니, 평가 조정을 할게요. 쉽게. 평가 조정이다. 자, 평가 조정이다. 그럼 문제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리고 평가 조정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답이 평가 조정이다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이것만을 풀면 이거는 지식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에 다시 적용해야 되는 부분 하나, 한 단계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답이 나왔으면 이게 왜 나왔다, 어떠한 부분이 근거가 되어서 이게 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포커스로 맞춰져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풀때두 가지 자체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론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포인트 부분, 요거 자체를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출 풀이를 쭉 하고 나면 그 내용 자체가 꽤될 거예요. 문제가 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아마 그때 마인드맵 한 장짜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거기에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마인드맵 이 형태에서 요 부분에서 어떤 게 나왔어?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서도 관련된 내용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요 부분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요 부분이야? 뭐 때문에 이 부분이야? 뭐 때문에 이거야? 요게 답으로 나왔어? 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 마인드맵 자체를 드렸는데 아마 옆에 적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본인 스스로 마인드맵 프로그램, 그 유튜브 공짜로 나오는 거참 많습니다. 아무거나 한 개, 그 자기 눈에 제일 예쁜 거면 돼요. 아니면 그 사용하기 편하거나 그거 자체만 잡으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내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 답의 근거 부분 자체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1차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이제 한 장짜리 자체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쌤들이 보통 공부가 언제 제일 안 되냐면 점심 먹고 나서는 공부가 잘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새 공부를 하면 참 힘들어요.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뭔가를 찾아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이건 되게 힘든데, 내가 어제 봤던 거 알고 있는 거 확인하는 거는 그나마 내가 자리에 앉아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리했던 거 자체를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특히 강론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주차 돼 있는데 중간에 휴강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강의 자체가 6월까지 지속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했던 거 쌤이 다음 주 동안 복습을 해서 오시겠지만 그거 자체가 6월 말감에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봤던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이라도 얼마나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를 아시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출 풀이했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거, 그거는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해당 주차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짜리 정리했던 거 아니면 이론서 부분에 덧붙여서 해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짧게 그나마 한 10분, 20분 짤막한 시간에 전영역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그 한 영역의 전 부분 자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놓으시면 내가 오늘 정말 공부가 죽어라고 안 된다, 이제 많을 거예요. 날씨가 오늘은 좀 춥기는 한데 따뜻해지면 내 마음도 같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오늘도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저도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솔직히 차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춥지는 않고 햇살이 너무 좋은 거야. 아, 이 길을 타고 그대로 가면 강원도 가는데 그 생각만 들더라고. 그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아, 나는 오늘 정말 죽었다 깨나도 공부 못하겠다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도 그 다음 날 내가 머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3시간은 공부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새로운 영역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복습하는 거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해주세요. 처음에는 통합 하나밖에 없겠지만 이제 시각, 청각, 의사소통 쌓이게 되면 선생님들이 더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학습장애 지체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요새는 청각도 만만치 않게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 자체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노출을 더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모든 영역이 어떤 영역은 잘하고 어떤 영역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비슷하게 다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까지 해놓으시고 나면 제가 마지막에 한 4, 5주차 단위로 내용 근처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아마 마인드맵 자체를 아마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4, 5주차 근처 해가서 한 3주차, 4주차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 내용 자체를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된다, 잊었던 걸 따라올 수 있는지, 그래서 보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몇개 아는 거 맞았어, 이거 다음 이런 게 관련 있어라고 쌤들도 같이 웬만하면 인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출할 정도로 공부를 해오라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돼요, 그게. 근데 여러 번 봤던 부분은 같이 떠올리기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 자체를, 이거는 제가. 자, 요거를 다시 정리하는 요 형태로 아마 강론반 자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에서 14주차 요 단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D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락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부분이라서 아마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아마 제일 빨리 연락이 될 겁니다. 강의 관련된 내용 자체는 학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학원 직원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답 질문을 올리시면 별로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겁니다. 매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학원 직원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카페 쪽으로 질문을 해주시게 되면 그래도 훨씬 더 빨리 대답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는, 자, 메일로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메일로도 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가끔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직강이신 분들도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과 시험 친 횟수, 2019학년도 됐는데 2020학년도 이번에 아니면 자기가 시험 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몇 년도에 그 다음에 몇 점이다 정도, 특히 전공 점수가 몇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방법 자체를 좀 적어주십시오. 여기 참고로 요거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했더니
한 줄씩만 딱 적어서 인터넷으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한 방법은 최대한 자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받고 몇번 받고 그냥 외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기출을 봤습니다가 아니라 기출을 어떻게 봤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기출 문제집 한번 읽고 기출 문제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본게 아니에요. 뇌가 봐야 되죠, 쌤들. 자, 대뇌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신경이 그냥 처리를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풀이를 직접을 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적어 보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작년에 시험을 치신 분이라고 하면 자기가 공부했을 때 잘한 것과 그 다음에 못한 것을 같이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작년의 문제점 실패한 원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향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구조화해서 파악을 한 뒤에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딱 정리된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종이를 주고 외워라 그러면 저는 못 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차라리 그 한두 장을 해 놓은 그 원본 파일 있죠. 책 파일. 만약 50장이다. 그거를 주고 나면 저는 그걸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두 장 자체 아예 모르는 내용을 던져줬어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자,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반대로 한두 장짜리를 먼저 외운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이해체계를 하나씩 덧붙여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어떤 공부를 먼저 하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쌤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확인을 하십시오. 책을 읽고 난 뒤에 내 머릿속에 그책 내용을 얼마나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읽었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선 책 읽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정독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수 없이 포커스 몇개 자체를 자기가 외운 뒤에 그걸 바탕으로 더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읽는 게 훨씬 더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큰 내용 자체를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냥 자기 머리를 쓰는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제가 무당도 아니고 사람의 매일을 딱 보자마자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성향과 공부하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만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문제점 원인만 해놨는데 장점을 제발 좀 적어주세요. 우리는 자기 장점 자체를 몰라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쌤들은 문제점을 몰라서 항상 실패한다. 그다음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더 키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약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방법만 쓰다가 오히려 피보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자체를 확인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 방법 자체가 메일로 원하는지 면대면으로 원하는지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메일로 요만큼만 적고 상담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글 파일에 한 다섯 장 정도의 메일이 와요. 근데 원하는 건 면대면 상담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는지까지 써주시고요.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처리하는 날짜 자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거의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날, 이렇게 운 좋게 보내신 분들은 메일이 빨리 답장을 받으실 거고요. 하필이면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조금 한주 가까이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대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요일 오후에 상담이 보통 진행이 될 예정인데 화요일보다는 아마 수요일로 바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직 그 대학원 일정 자체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수요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원도 수업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서 보통 대학원은 간 뒤에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거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대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상담 날짜 자체가 정해지고 그래서 그때 해당 시간, 가능한 시간을 제가 메일로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참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다시 알려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면대면 상담 자체가 확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스터디 신청인데, 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강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강의 시작을 하는 날 스터디 신청서를 받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은 제가 강의를 오늘 강행을 인강으로 한 이유도 만약에 이번 한 주만 또 쉬면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되면 그냥 한주 연기를 해서 중간에 휴강 없이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노량진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교육청에서 내려온 건 이번 주까지 휴원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은 스터디 신청 자체를 메일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시 오셨을 때또한번더 신청을 받기는 할 겁니다만, 그래도 한 주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진도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뭔가 맞추시는데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 메일로 지금 3월 18일까지 단 제목 자체가 안 적혀 있는데, 제목을 스터디 신청이라고 하는 거 넣어주세요. 스터디 신청해서 그 다음에 이름, 연락처를 전부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다 나오기 전에 제가 조를 짜서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먼저 만날 수 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 자체를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를 모두 다 같이 적어주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신 학교, 그 다음에 시험 친 횟수, 그 다음에 뭐 초중등 여부, 요런 거 자체를 좀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터디를 짜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충원 원하시는 분들도 뭐 1, 2월 강의를 들으셨는데 스터디가 갑자기 항상 보면 스터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잘 가지 않거든요. 한두 명 빠졌다, 요런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는 2명 충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강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쌤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별수 없이 쌤들 지금은 일정을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몇 시간 자체 공부해 주는 패턴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집에서 최하 4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3시간은 확실히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들간들한 4시간까지.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6시간 패턴 자체가 혹시나 만약에 이거 코로나 이것 때문에 독서실을 못 가셨던 분들 다시 간다라고 하면 1월 달에 2월 달에 내가 했던 패턴 자체가 며칠 안 했기 때문에 또 지금 그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한 일주일 내에서 그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주신 뒤에, 그 다음에 7시간, 8시간 사이 자체를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우선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3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잘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세개 파트 나누는 겁니다. 전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여기 교육학, 그 다음에 아니면 초과정 자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 비율 자체는 공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강의를 여기에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자, 전공도 마찬가지, 초과정이나 그 다음에 교육학도 마찬가지,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만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전공 비율 자체가 최하 50% 이상입니다. 최하. 50이 아니라 이거 거의 70%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강론과 그 다음에 기출 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전공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아마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법 교육 과정인데 실은 선생님들이 한 3, 4, 5월 달 여기까지 6월 근처까지 거의 교육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난 한번 읽어보겠다. 그 정도까지는 좋기는 한데 쌤들이 그걸 외운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거의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은 하루에 여기에서는 10% 미만.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학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교육학 자체도 한20%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제가 아마 교육학을 아니면 초과정 자체를 강의 듣고 복습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잘 해놓으라고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실은 3월 달부터 전공 자체가 빡세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학이나 나머지 공부 자체를 할 여력 자체가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말인데, 저희가 전공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전공만 강조를 할것 같은데, 실은 제 쪽에서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성적이 안 좋다. 공부를 안 해서 안 좋은 거 말고는, 쟤는 될것 같은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애들은 항상 전공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교육학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막50 후반이다. 근데 교육학이 10점이다. 아니면 9점이다.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학 이런 부분에서 초등은 초과정 마찬가지입니다. 5점, 6점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 전공만으로 커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초등 같은 경우는 점수 편차가 좀더 크기 때문에 그나마 한 6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한 10점 근처까지 애들 커버하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중등 같은 경우에는 5점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교육학 자체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은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학을 놔버리면 언제까지 놓냐라고 하면 거의 9월까지 놓습니다. 7월부터라도 시작하면 다행인데 7월도 아니고 거의 9월까지 놔버리는 경향이 강해요. 7월 달에 또 빡쳐지거든요. 자, 그렇다 보면 선생님들 지금 공부했는 것도 완벽하게 다 아는 게 아닌데 그거를 잊어버렸다가 9월 달에 다시 보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가면 갈수록. 다른 애들은 모의고사 가면 다잘 적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못 적어. 갑자기 전공을 그때 이제 한창 물오를 때라서 포인트 보고 핵심적인 거 보고 마지막 인출하고 그대 해야 될 시간에 갑자기 교육학 자체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쌤들 뒤에 갔을 때 어떤 거한 부분이 구멍이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불안감 자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실은 전공에서 나는 청각을 잘 못해. 그래서 청각 하나만 잘 못해.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항상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보통 청각보다는 의사소통의 자발화가 구멍이시거든요. 그래서 쌤 자발화 어떻게 해요? 자발화 어떻게 해요? 자발화 나올까요?를 매년 한 여러 명 묻습니다. 한 해도 안 물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발화는 실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의 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아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없죠.
무조건 나오는 상황에서 그게 구멍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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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아니고 그때 그 심정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쌤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학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20% 자체를 유지를 계속해 주시는 게 선생님들 마지막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교육학 공부 좀 하십시오. 어이가 뭐 어떤 강사님을 듣거나 어떤 공부를 한다거나 그게 중요한 것 자체가 아니라 항상 교육학이 문제가 되는 거는 중간에 공부를 안 하고 다시 해서 문제가 되지 초반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던 부분 했던 쌤들이 성적이 지나치게 낮거나 구멍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1, 2월 했던 부분 자체를 내가 어떠한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게 복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마스크 꼭꼭 잘 끼고 다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늘어지게 됩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지금 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자가 격리 수준과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합니까? 시켜만 먹고 살만 찌고. 살을 떠나서 뭐예요? 밖에 안 나가면 사람이 활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 자체도 그거예요. 활력이 떨어져요. 맨날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근데 독서실이라도 가는 것과 안 가는 거는 그거조차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집에서 하시고 아니면 실은 폐쇄된 공간에 정체되어져 있는 게 문제지 넓고 오픈된 공간에 지나가다가 그래도 감염이 되는 경우는 그래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별진료소 그쪽을 직접 가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고 요 정도 자체는 해서 체력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체력은 항상 괜찮아요. 근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8월 넘어서 9월, 10월 달 그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때 우리가 체력 자체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인 뭐 스트레칭이랑 어느 정도 운동을 해 주셔야지 선생님들 허리랑 목이랑 손목이랑 이런 거 부분들 자체가 공부하는데 발목을 안 잡을 겁니다. 한 해에 꼭 한두 명씩 디스크 터지고요. 디스크 수술한다. 디스크 때문에 어떻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괜히 시험 치기 직전에 누워 있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지금 벌써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를 못 하는데 어떡하죠? 스터디도 못 하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시는데 쌤들 지금 공부 제대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하면 이거 자체에 우리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상적인 생활 자체를 그대로 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뭐 9월달, 10월달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에 앞에 상반기 부분 자체에서 그래도 뭐 어떻게 종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쌤들이 어차피 상반기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닥달을 해도 잘안할 때입니다. 적당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선생님들 공부를 하는데 지나치게 찬물 끼얹고 마이너스가 되고 엄청난 발목을 잡고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그러한 시점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천천히 가니까 나도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가자. 그렇게만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풀이를 할때 지금 요 부분 자체가 되게 포커스가 될 건데 몇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1, 2월 때부터 계속적으로 기출을 나눠 놓으라고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마 안 나눠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다 나눠 놓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누고 정리하는데 잘못하면 한 2주 가까이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정리를 하십시오. 매주
문제 여러 개 중에서 아, 오늘은 요번 주는 통합만 뽑겠다. 그다음 이거 뽑겠다. 이렇게 뽑아 가지고 매주 뽑아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우선은 문제를 정리를 하실 때 영역별로 그다음에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영역별로는 뭐 통합 교육을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대로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으면 제 마인드맵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력이다. 그래서 팀 접근이다. 그 다음에 협력 교수다. 그 다음에 협동 학습이다. 또래 교수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 관련된 내용 자체를 먼저 묶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로 순서대로 하실 필요 자체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뭐 2010년 앞에 나왔던 문제는 어렵고 뒤에 나왔던 문제가 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쉬운 단답형 질문부터 놓고 복잡한 거는 뒤로 난이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뭐 스터디에서 짜셔도 돼요. 우리는 요렇게 하자.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이렇게 짜자라고 요렇게만 해 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문제 자체를 지금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자, 문제에 절대 줄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요 부분 자체에 웬만하면 관련 이론을 적을 때 옆에보다는 아래쪽에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내가 적힌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 말을 했던 우리가 문제를 풀때 필요한 능력이 문제를 읽고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찾는 거, 답으로 내가 인출해내는 거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하려면 문제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는 기출문제 말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어교육과 뭐,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 보건, 이런 쪽만 해도 문제집이 있어요. 상담만 해도, 그러니까 보건 이런 경우는 국가고시 시험이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 시험도 없고,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에서 우리 교과를 문제 형태로 푸는 교과교육론이 따로 있지도 않은 유일한 교과가 저희 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출문제 이외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강사들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 자체는 실은 기출문제만큼 문제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주 만에 다량의 문제를 양산해내야 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문제, 몇 문제만 만드시는 교수님들이랑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문제 이렇게 줄을 쳐 놓고 나면 쌤들 책 봤을 때줄 쳐놓으면 줄친 부분만 보게 되거든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줄친 부분만을 계속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는데 내가 처음에 줄을 잘못 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부분까지 다 읽고 어떻게 찾을 확률 자체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그리고 또 줄치면 줄친 것만 보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외울 형태로만 가지. 내가 문제를 다시 읽고 이 문제 이런 거였어, 이 문제 이런 거였어, 이 문제 여기 봐야 돼라는 초점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물론 시간은 더 걸리는 거 자체 맞습니다. 근데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 자체를 먼저 만드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선은 포인트 자체를 그 문제를 해설하는 거가 아니라 해독이라고 해야 돼요. 문제가 어떤 것이다라고 요구하는 걸 찾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발 문제에 어떠한 줄 자체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죠. 다른 부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옆에 같이 적어두세요. 답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딱 똑같이. 그래서 요거다, 요거다. 그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솔직히 우리는 기출문제 답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책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옆에 적어두세요.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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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었다. 연필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떻게 본인이 지금 이 문제를 해설이 난해한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해설을 했다라고 하는 팁을 적어두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내가 한 번, 두 번, 세번 보면서 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정교화되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다시 봤을 때, 아, 그때 이렇게 봤는데, 이거 이 조건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 그럼 이 답이 아니라 다른 게 정확한 답이겠구나. 이게 정확한 답이겠구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더더더더 찾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 자체는 밑에 체크를 해 주시, 그러니까 뭐 따로 체크를 안해 주셔도 돼요. 그냥 해설 부분에 바로 답 있으면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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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해 주셔도 되는데, 해설이 정말 필요한 경우 있죠. 해독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답이 된다. 저렇게 봤을 때는 저게 답이 된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스터디에서 우리는 이거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라도 적어두고 나시면 쌤들이 점점 점점 문제를 보는 거, 보는 시각 이런 거 자체가 길러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복습은 꼭 해주세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가지고 내가 해석했는 거 있죠? 다 해서 조금이라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 이게 종식될 때까지 아마 인강으로 계속 돌게 되면 쌤들이 아마 복습을 좀 못하거나 덜하거나 이런 영역 자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시각장애를 내가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럼 건너뛰라고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청각부터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안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기출에 나왔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출 문제 자체가 쉽게 말해서 서론 문제라고 할게요. 자, 30문제인데 내가 이번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20문제, 15문제는 제대로 했어. 그러고 15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어. 아예 날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거 답은 아셔야 돼요. 이론서 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거의 이거 보고 할수 있는 책한 권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강문서를 보고 해설을 하라고 하지만 답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어디에 무언가들은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완전히 분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 읽고, 아, 만약 여기에서는 뭐다? 아, 평가 조정이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다? 아, 중다 수준 교육 과정이다. 답으로 언급되었던 거. 아, 그래서 전체 그 뭐야? 통합 교육 중에서 이거 봐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은 건너뛰어도 되는지 자체를 명확하게 아셔야지 강론을 보실 때 이상한 그 홀림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강론은 이거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론 갖다 대놓고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씩 네 권씩 독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합니다. 그런 분들 굉장히 아는 거 많아요.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떨어집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알아서 정확하게 중요한 내용을 핵심 우선적으로 뭘 봐야 될지 몰라요. 이 개념에서도 각각의 개념에서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럴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 부분까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아버리면 핵심적인 내용이 힌트가 나가는 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는 기출 문제로 분석을 완전하게 못 하셔도 돼요. 만약에 못한 거는 그 다음 기출을 볼때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선 이 내용 전체 다가 무엇이다, 어떤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걸 포커스로 먼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자세히, 여기는 대강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지금 우선 3월 달에 이게 나왔으니까 그 내용이 나온 강론서를 자세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론은 이 책뿐만 아니라 나머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을 겁니다. 다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대학원 가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고 난 이게 좋다, 그쪽으로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포커스를 맞게 가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 많이 나온 것, 그다음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 여기에만 우선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내가 그게 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서 관련 이론을 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책을 처음 그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챕터까지 다 보는 것 자체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세요. 시험 공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랑 같이 나가는 챕터,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 자체로 그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론서만으로 이해 안 됐던 거를 여기에서 덧붙여서 나간다. 각각 따로따로따로 되어져 있었던 거, 그거 관련 고리, 그리고 왜 이렇게 된다라는 근거를 찾는 데 포커스를 둔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통합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